나가지 말고 나와 이 새끼야. 대표님. 이곳은 코차 개구들이 매국노 지만호를 모아놓고 광주 공청회를 하는 곳인데 저희가 이제 나왔는데 나와 새끼야. 서울의 소리 응징 취재에 가장 힘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독 눌러주세요. 요거 한번 쳐봐요. 왜 찢어? 백종 씨! 아니 백종 씨! 찢어. 그래 잘한다 잘해. 개새끼잖아요. 홍대는 노무현 입장에서 개새끼 입으세요. 백종 씨! 포착 예고가 매국노 지만호를 정신줄을 놓은 김한원 추종자들의 이 만행 폭행은 우리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보실 겁니다. 오늘 이 형을지는 지금 이런 김한원 똘마니들 불개들의 이 만행 현장 우리가 다 날려드리겠습니다. 체포해! 업무방해 현행범! 체포해! 너 평양을 가보고 싶다니까? 체포해! 같이 가자! 체포하려면 내가 체포해! 우리 같이 가서! 내가 체포해! 같이 가서 태극기 우리 아저씨도 대한민국 사람 맞죠? 김정은 개새끼 한 번 더 해보세요! 김정은 개새끼는 할 때 김정은이 잘못했을 때 하는 거고 지금은 북미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개새끼 할 때가 아니다. 왜 아니죠? 그러면 김한원이 매국노 한번 해보세요. 왜? 김한원이 매국노. 김한원 애국자! 그러니까 매국노 한번 해보세요. 매국노 아니야! 너가 매국노 아니야! 그게 바로 내가 김한원을 매국노로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도 김구선생 존중하시죠? 대한민국 정통상 인정하시죠? 상해 임시정부 태극기 인정하시죠? 이거 인정하세요 이거. 자식 부끄러운 줄 아시고 이분은 얼굴은 아주 미남으로 잘생겼는데 정신이 썩은 것 같습니다. 정신 좀 제대로 바뀌신 분이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말고 당수라 선생이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말자. 미쳤습니다. 당신은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마세요. 권력은 촛구에서 나온다 그랬어. 이빨 까가지고 혁명이 아니야. 총을 잡아라. 아니 그게 뭐 언젠데? 아 보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김구 선생을 테러범이라 했나 매국노 아니야? 뭔 테러범이라 했어? 누가 좋아? 아니 누가 그거 짜식했네. 그거 짜식했네. 안중근이라든지 윤봉길 의사라든지 뭐 이런 젊은 사람들한테 무기 줘가지고 저놈 가서 테러해라. 김구는 제가 볼 땐 빈라덴이에요. 우리가 직접 김한원의 피와 살 같은 소중한 얘기들을 우리가 직접 방송을 해드리게 귀를 비켜주세요. 우리 김한원의 공청회를 저희가 중계를 해주겠습니다. 아니 알리려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알려드리죠. 왜 튕겨? 누구를 찍어? 여기 토착 외구들로 입이 거칠어가지고 아무나 욕하고 니 애비한테 가서 욕했나? 이 외국 새끼야! 외국노 새끼야! 내가 욕을 안 올려 해도 저 욕 다릅니다. 내가 광주다고! 말하라고! 공공의 새끼들! 하지 마시다! 말하라고! 아버님! 다들 안겠죠? 가만히 놔두지 않고! 하지 말아니까! 아니 저러마죠! 없다니까! 잠깐! 여기 상놈 새끼가 빨갱이 가만히 있으라고. 자 어머니들 지금 광주에서 올라오셨어요. 자 제가 기자님들 대표해서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네.
아직 저 인터뷰를 안 하시겠대요. 너 피곤해서. 예. 김진태 의원 만나러 올라왔다고 저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요. 김진태 의원이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답니다, 여러분. 예. 지금 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면 도대체 저것들 인간이에요? 지마로를 갖다 저렇게 예? 궁청에 세우고. 여러분, 도청의 구당! 자한당 절대 찍지 마시다 여러분. 내국로 지만원이가 지금 공청회를 하는 것이니라 요것에 지금 잠시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과연 그 내국로 하는 얘기를 우리가 과연 들어도 좋을까, 자식들이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떻게 감히 김구 선생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상해인 비정부 전통을 개성한다고 있는데 헌법까지 부정하는 김구 선생이 테러범이라는 외구나 똑같은 주장을 하는 이런 공청회에 나와가지고 손자가 할아버지 어디 갔다 왔어? 야, 매국노 공청이 갔다 왔다. 이 기록들은 앞으로 유튜브나 이런 데 남아서 3대, 4대, 100년 후에 우리 할아버지는 내공도 쫓아다니던 할아버지다. 이런 거 봐요, 방금입니다. 야, 봐요, 와서 본대. 매국노가 뭐 어쩌고 사는 거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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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왜 여기 와서 난리여. 왜 부르다가 방이라 붙는 거 왜? 알렸죠. 에이, 맛있겠다. 옳은 소리 하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려요? 틀리면 반박해보세요. 내가 바로 방송해드릴게요. 김구 선생이 테러범 맞아요? 예? 누가 테러범을 했는데요? 지만원이가! 그것도 모르세요! 역사 공부를 좀 하고 다니세요. 아, 시끄러워. 아, 저 모르면 배워야지! 방해하지 말고. 방해 어느 게라 나는 오름을 가르치는 거요. 이걸 왜 보는데? 보고 깨달아가지고 바른 세상을 살려고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야? 저 취재방해 하지 마시고요. 취재방해 하지 마세요. 야, 이 새끼는 해. 이 새끼는 다르죠. 이 새끼는 똑바로 살아, 이놈아. 요거는 지난번에 네가 전남대학교 출신이라면서 네가 전남대학교 ROTC 출신이냐 이런 어디서 하셨잖아. 야자식아 일단 받은 만큼 하니까 지금 내가 너 같은 줄 아는 아저씨가 야자식아 일단 받았으냐 받은 만큼 하네. 야 일단 된 새끼야. 너 오늘 얼마 받았어? 어? 나는 5만 원 받았나? 나는 이 사람이 내 어디 사실 쓴 게 너저 새끼야! 사과라는 거야, 사과. 너저 인간 쓰레기 새끼야! 일단 몇 분의 양심을 바라봐봐. 너는 알아야 돼. 네 맘대로 놀려본다. 저거 얘기해봐. 뭐하게? 내가 검증해줄게. 뭐하게 검증하는 거야? 검증해줄게. 내가 니가 누군 줄 알고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지, 자식아. 전남대 나왔어. 나도 5.18 때 광주에 있었고 5.18을 겪어봤어. 개소리 하지 마, 자식아! 일단 받았으면 받은 만큼 말해. 인간 쓰레기 새끼야. 이 새끼 왜 날 욕만하고 있어. 일당을 받았으면 일당을 받은 만큼만 해. 누구 편이야? 어? 누구 편은 다 이래. 거지 같은 새끼야. 80년대 몇 살이었어? 이 거지 같은 새끼가 어디 저 국회에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이것다 잘하면 80년대 국회의원회가 나옵니다. 오늘 지만원 지만원 그러면 우리 똥 만들었냐?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매국노 지만원이 광주 항쟁에 대해서 북한군이 내려와서 했다 이런 공청회를 연다 해서 저희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가 응징 취재를 왔습니다. 이 국회라는 신성한 곳에서 그런 매국노 지만원이가 공청회를 한다는데 과연 몇 명이 나올까 했는데 이 지만원을 추종하는 태극기 모독단이 상당히 와가지고 많은 막말과 폭행, 폭력 행사를 했는데 저희 응징언론 서울에서가 그렇다고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이런 태극기 모독단이나 퇴착 외고 10만 명 온다 해도 저는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만원 같은 김구 선생을 테러범이라고 한 놈은 제가 비위만 되면 정의법으로 척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만원이가 이 저와 같은 하늘 아래 머리를 두르고 산다는 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우리 국민한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와서 많은 토착 외국들한테 말도 먹고 했지만 이런 토착 외국들 신발명입니다. 저는 누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저희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는 토착 외국들의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토착 외국을 응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소리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인 후원이 서울의 소리에 큰 힘이 됩니다. 1877-0204 1877-0204
감사합니다. 저널인 미디어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영상을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채택 시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입니다. 대한민국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희 교수가 진행하는 팟캐스트가 있지요. 바로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검색창에는요, 이 칼럼으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유튜브는 이상희TV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려요.